그 다음에 그 21페이지에 보시면 네 가지의 큰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21페이지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바세계 원생,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위에서 예,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도설천에서로부터 사바세계 원생했고, 그 밑에 몇줄 뒤에 보면 업생이라는 것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생과 업생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분은 원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스님들 한번 일생을 살아보세요. 내가 이 사바세계를 원생으로 왔느냐? 내 제업에 떠밀려서 업생으로 태어났느냐? 자기를 반성할. 그러니까 부처님은 결코 업보로 삶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서원으로 오셨다. 그래서 일체 모든 보살은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원으로서 나신 것이다. 그래, 우리 중생과 다르다, 이 말이야. 근데 중생은 뭘로 나죠? 자기 업으로. 예. 저는 저희 스님들하고 살면서 우리 새스님들은 다르시죠. 누누이 말씀드리고 많이 그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강원을 졸업한 사람한테는 저는 같은 말을 두번 이상 잔소리 안 해요. 우리 새스님들께는 10번까지도 합니다. 잘못하시는 게 있으면. 근데 강원을 졸업하고 몇안 거를, 수선 안 거를 하신 분들께는 두번 이상은. 그건 왜냐? 이미 고쳐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고쳐지지 않을 거면 잔소리하는 업을 지어서 내 자신이 잘못될 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때뭘 하느냐 하면, 모두가 자기 업으로 사는 거야. 이 좋은 불법을 만나가지고도 참 새롭게 배워야 할그 과정, 기초선언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그 과정을 다 지나고도 자기 업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 업으로 산다. 이 자기 업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근본 무명의 업종자를 누가 고칠 것이냐? 그거는 부처님 법을 배워서 자기가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업을 맑히는 것이 수행과 기도지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제가 불자 보고는 기도해라, 수행해라 하면서 자신이 안 하면 큰 잘못된 일이에요. 제가 불자에게 기도하시오, 3일 기도하시오 하면 우리는 6일 기도를 해야 되고, 일반 모두에게 불교는 수행의 생명입니다 하면 우리 스님들은 그 수행에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만 겉돌아다녀. 그 재밌는 이야기들 아셔요? 천당에 가니까는 입만 동동 떠다니다. 몸은 못 오고 목사 스님들 입만 천당 극락에 와 있더래요. 몸뚱이는 다 지옥에 가 있고, 재미난 이야기잖아. 그래서 그러한 중노릇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도 참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오늘 스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래서 그 보살은 원으로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사 내 업에 떠밀려서 여기 왔더라도 오늘부터 서원을 세워서 살면은 서원으로 사는 거예요. 불교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서원을 세우지 않고 생긴 대로 업으로 살면은 업으로, 자기 업대로 사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께서 새록새록 서원을 세우세요. 맑은 하늘을 보고도 서원을 세우고, 차한 잔을 받으면서도 서원을 세우고, 감사한 마음을 내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이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럼 설사 나는 이 세상에 올때 업생이 되었다. 아시죠? 이제 업생, 원생을. 예? 하더라도 내가 오늘 서원을 세우면은, 부처님 제자로서 서원을 세우면 그 삶이 바로 업생으로부터 원생으로 되어진다. 아주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하시고 그 서원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 그네 가지 큰 서원 나와 있죠? 같이 읽으실까요? 모든 보살에게 공통되는 사홍서원. 사이 없는 중생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다함 없는 번뇌 끊기를 서원합니다. 한량 없는 법문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위 없는 불도 이르기를 서원합니다.
이 사홍서원을 요즘 스님도 그렇고 불제자도 그렇고 앵무새처럼 외우기만 해요. 실례된 이야기지만 오늘부터는 저도 그렇고 우리 새스님들도 정말로 모든 사람을 이끄는 그러한 그 스님이 돼야 되겠다. 끝없이 일어나오는 이 번뇌를 어떻게 끊을까? 번뇌가 자기를 괴롭게 하죠. 그 번뇌를 다 끊어야 되겠다. 하나라도 배워서 요즘은 그 재가자가 더 많이 끼고 있습니다. 이 불교 방송 때문에 저도 그 3년간 서울에서 이제 자비의전을 진행했어요. 저도 그 서원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 자기 일 같아서 말씀드린 게 송구한데 제가 지금 그 소임 맡고 있는 수행관을 93년도에 지었어요. 참 어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불자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돈을 넣어주셔가지고 그걸 지었어요. 정말 그긴 이야기는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하늘천, 제가 일생을 살면서 두번그참 감사했는데 한 번은 뭐냐면 저는 대학교를 어렵게 졸업을 했어요. 요즘 이제 우리 학인심들 웃긴다고 제가 나는 조실부모하고 올때갈데 없는데 은사스님이 키워줘서 그것도 그 학업 시기 다 놓치고 막차 타가지고 참그 대학교를 졸업할 때 사각 모자를 쓰니까 그때 참 천지신명한테 다 고마운 그런 것을 내 일생에 느꼈다. 막 나무 한 그루 날아가는 새한테까지도 그 사각모를 씌워주면서 감사하고 싶었다는 그런 아주 그 속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제가 일생에 모두에게 그 감사하는 아주 근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 그 저희 학인심들이 사시는 수행관을 완성했을 때 그만큼 뼈저리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때 나는 일생에 부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원하지? 내 거를 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께서도 정말 그 하루하루의 힘이 일체 모든 거에 감사하는 게 바로 이제 서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 지나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선배 한 사람으로서 스님들도 정말 이 길에 발벗고 들어오셨으니까는 정말 사홍서원 중에 부처님 모든 말씀, 모든 선배의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들의 서원과 그 사람들의 행위를 다 법으로서 배워서 자신의 양식을 삼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집을 완성하고서는 이제 불교 방송에 제가 서원을 세워서 3년을 내가 그 전국의 불자에게 부처님의 그 바른 법문을 전해 드리라. 방송 잘못해서 그만두려면 할 수도 없지만 큰 탈이 없으면 내가 3년을 하리라. 그게 생방송이거든요. 3년을 만 3년을 하고 이제 지난 9월에 마쳤는데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처님께 대한 또 모든 불자에게 그 수행관을 지어준 거에 대한 감사의 그 기도가 저는 그 방송 3년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해서 이제 스님들이 들어주시고 이제 스님들은 그 시간이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불자가 많이 발심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부산 같은 데 가면 이제 뵙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서 죄스럽지만 우리가 서원에 살자. 그런 작은 일이지만 그러한 것으로서 자기를 정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서원 중에 원생과 업생 중에 이네 가지의 사홍서원은 대단한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를 넘기시면은 부처의 길이 두 번째가 오죠. 그것은 우리 스님들이 이제 팔상록을 통해서 잘 아시는데 그 다음 생에 여기 부처님으로 태어나시기 직전에는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도솔천궁에 계셨다. 도솔천, 뭐 도솔암이라고도 있는데 도솔이는 도솔이라는 게 치족이에요. 그래서 해인사를 치족암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게 이제 다 다른 도솔이라는 것을 그 한문으로 번역하면 치족인데 무엇이 도솔이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예? 가장 행복한 거는 많이 쌓여 있어서가 행복이 아니고 천상세계가 아니라 스스로가 만족할 줄알 때, 스스로가 감사할 줄알때
그건 바로 천상의 행복이다.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이제 도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태어나시기 직전에는 도솔천에 계신다. 그건 모든 완성과 만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 호명보살로서 거기에 계셨다. 그런. 그래서 거기에 계시면서 모든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러한 그 준비를 하셨죠. 그 준비가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요. 그 24페이지 내. 그래서 그러한 그 전생담 중에 몇 가지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석천에 시험대에 오른 보살. 이 보살은 누구냐 하면 호명보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불교의 전생설화 중에는 인간으로만의 설화가 아니고 참 불교는 굉장히 재밌는 종교예요. 우리 스님들이 여러 가지를 보시면은 중생이라는 그 사트바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것이 인간만을 지시하지 않죠. 그래서 일체중생 실효불성이라는 그 사상도 나중에 완성이 되는데 다른 종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류 동물을 예속시킨다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생명 근원을 논합니다. 거기에는 인간도 동물도 생물이라는 근원에서 일직선에서는 아주 평등을 의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처님 전생설화도 인간만을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토끼가 되고 또 때로는 사슴이 되고 그래서 그 자타카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각국의 하나의 그런 속담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 권선징악하는 이야기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 부처님의 그 보살행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 제석천이 나무꾼 할아버지가 돼갖고 기진맥진해서 그 나타나 배가 고프다 하니까는 거기에 산돼지 너구리는 뭐 먹는 걸 바로 갖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전생에 부처님이 토끼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배고픈 할아버지에게 뭘 베풀까 해서 장작불에 자기 몸을 구워서 그 할아버지를 먹게 했다. 거기에 제석천이 감동을 해서 지금도 이제 달을 보면 토끼 모양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자타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는 그 굶주린 호랑이 엄마가 새끼를 낳아서 아주 굶주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보살이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서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이야기.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이 이제 그 불교의 사신공양, 자기 몸을 버려서 공양한다. 버릴 사자를 쓰죠. 사신공양 정신으로 이제 이어지고 또 다른 말로는 대수고. 대수고라면 대신 고통을 받아준다. 그 호랑이가 배고파서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대신 받아준다. 이제 기독교 사상에 속죄 사상이 있어요. 속죄와 불교의 대수고 사상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대수고는 내가 완전히 저 사람 몫을 대신 해주는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불교 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자기 몸을 베어서 그 보시한 비둘기 이야기 이런 것이 자타카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승경전에 오면은 눈과 수족을 다 보시하는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 보시 정신의 보시의 극치가 내 팔과 다리와 모든 것을 다 남을 위해서 보시한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한 정신의 근본 바탕을 주고 지금 현재 조계종단에 그 활동하고 있는 것이 생명 나눔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장기 기증 운동이에요. 다른 종교 이제 기독교 같으면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뭐 심장 그 이식 수술 이런 게돼 있는데 불교만 그게 이제 좀 미비했었죠. 그래서 93년도인가 그때 이제 생명 나눔 실천회라는 것이 이제 발족이 되어갖고 그게 이제 골수 기증, 안구 기증. 뭐 안구는 우리가 죽고 나서 기증을 하면 뭐90% 이상은 그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각막 기증이죠. 그런가 하면 요즘 스님들이 신장, 콩팥이 두 개니까 살아있을 때 콩팥을 하나 띄워주고 그래요, 스님들이.
그런데 그건 참 살신 성인이에요. 살아서 자기 콩팥을 하나 떼어준다. 그런 이제 올해부터는 그 뇌사가 인정이 되어 갖고 장기 이식이 그 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장기 기증을 하고 있는 것이 생명 나눔 실천의 운동인데, 그 생명 나눔 실천의 운동의 근본 정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대수고사상 남의 괴로움을 대신 받겠다. 그리고 부처님 전생담 자타카에서 정말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그 자기 원숭이가 자기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진 부처님의 그 전생 사상을 근거로 해서 불교의 그 생명 나눔 실천에 죽어가고 병 들어가는 사람에게 장기의 일부를 분을 기증한다. 그것이 지금 서울에서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도 그런 그 보살 행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죠. 26페이지에 보면 아홉 가지 빛깔의 사슴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처의 길네 번째는 설산동자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죠? 설산에서 수행한 이것도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예요. 그저 수행을 하는 그 전에 아주 그 중요한 게 있네요. 27페이지에 보면은 칠불통계라고 하는 걸 스님들 아시죠? 열반경에서 전하는 이 삭국에 그것이 뭐냐 하면 제약을 막자하고 충선봉행하라 자정기의 하면 시제불견이라. 거기 번역된 걸 같이 읽으실까요? 모든 악 짓지 아니하고 온갖 선행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이것이 여러 부처의 가르침이네. 그러니까 제약을 막작하고 충선봉행하라 하는 것. 불교의 기본이 악한 것을 하지 않는다. 선한 것을 실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 선법을 닦아서 안욕따라 삼력삼불을 증득한다. 안욕따라 삼력삼불이 증득하는 것하고 일체 선을 실천하는 건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금강경이 그 하나로 이어지죠. 그러한 것이 바로 악은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죠. 근데 거기에 머물면은 그것은 굳이 불교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없는 것인데 그한 단계 더 올라가서 자정기의 하면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죠.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히면 내가 내 마음을 맑힌다는 거 아까 말씀한 거 업을 맑히는가 나의 제업을 원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자정기의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살 거냐 업 그대로 살 거냐 끝없이 서원을 세워서 번뇌 무명의 마음을 맑혀갈 것이냐 하는 것은 원으로서 이어져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법이다. 아주 간단 명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 칠불의 아주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르치신 가르침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제가불자나 우리에게 악 짓지 아니하고 선을 봉행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맑혀 마음을 맑힌다는 것이 뭐냐? 제업을 단지하고 서원을 세우는 것. 업이 있던 자리에 서원을 채우면 그것이 자기의 업을 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을 생각해서 거룩한 서원을 세우면 자기의 업보가 있던 자리에 바로 서원이 채워져요. 날마다 채워져요. 본인이 그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고 언행을 바꾸면은 제업으로 태어나서 제업의 구덩이이던 것이 부처님을 향해서 맑혀갈 때 자기가 맑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그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루하루의 생활이 아니냐 하는 것이 칠불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스님들이 불법을 공부하실 때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하지 마세요. 내 걸로 깔아 놓고 책상 앞에다 불교를 놓고 공부하시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졸다가 말다가 이런 정진하지 말라면, 몸이 필요해서 조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흐트러지면 조는 건지 정진하는 건지, 그리고 세월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불교학을 문자나 그 책으로만 하지 말자. 부처님 정신 그대로를 책상 위에다 갖다 놓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 책상 위에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의 한 걸음의 제업을 한 걸음의 원으로서 바꿔놓을 것이냐 하는
하루하루를 책임지는 그런 숙녀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장을 넘기셔서요. 책장을 넘기셔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29페이지에 그 설산동자의 개송이 나오죠. 그 옆에 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무상. 물이나 심의 온갖 현상은 한 찰나에도 재멸 변화하여 상조함이 없으며 한 찰나에도 생조 이멸함으로 덧없음. 이 무상의 개념을 불교를 공부하시는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무상하면은 허무한 생각 먼저 가지시는데 그거는 후차적인 뒤에 와야 될 거고, 무상 그러면은 공 비일공자. 무상 하면 연기, 실체나 영혼 불변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고 허무하다. 그거 다 부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불교의 무상을 말하면 먼저 그런 불교의 근본 진리를 생각하기 이전에 허무하다, 공무에 빠지는 생각이 먼저 와요. 낙엽이 떨어지면 무상하다 이러는데, 불교의 가장 근본의 무상의 가르침은 일체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없구나. 고정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연기법이에요. 시기로 보면 봄, 가을이 변천하고, 우리 인간으로 보면 생로병사가 이어지고, 마음으로 보면 뭡니까? 생주이멸하지요. 한 생각에 퍼뜩 일어났다, 잠시 머물다가, 그냥 변천, 이는 달라지고, 멸해버리고. 그래서 이 우주 공간으로 볼 때는 성주개공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어떤 건물이 일어났다 몇백 년 지나면은 변천돼 없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공간은 성주개공하고, 인간은 어떡하죠? 생로병사하고, 우리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그런 거예요. 온 우주 전체는 성주개공해. 성주개공해서 끝났냐 하면 안 끝났어요. 공은 다시 시작이, 끝없는 원한이. 그걸 요즘 물리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하나의 우주 행성이 일어나가지고 쭉 마지막에 블랙홀 딱 없어지면 참그 헤아릴 수 없는 10년의 검은 자취로 없어진다. 근데 요즘 다시 그 블랙홀로부터 무한한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폭발할 때는 다른 우주 공간이, 우주 행성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 요까지 이제 그 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서, 그 블랙홀을 성주계 공에 비유했는데, 그 공은 영원히 빈 공이 아니다. 다시 에너지를 발산하듯이 다른 것을 다시 그 만들어가는. 그래서 불교의 무한할 성주계공하는 이것이 이제 원하는 시간관 공간관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천주교나 기독교는 말씀드린 대로 시작, 태초와 종말이 일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가 볼땐 그건 진리이진 못하다. 일직선의 시간 공간이 아니라 불교같이 그 성주계공하는, 공이 끝났는가 하면 다시 에너지를 발산해서 다시 우주 공간을 형성하고, 우리 생로병사가 끝났나 하면 다시 우리의 업생으로서, 업으로서 전생이 된다. 이제 어려운 그 불교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초심자 스님들께 괜히 그 헌트러드릴까 봐 어려운데요. 영원히 그 생로병사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불멸하는 어떠한 실체가 있다고는 불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무아사상에 입각해서 윤회전생하는 실체가 있다고는 인정을 안 하지만,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면은 항속, 항상 변하면서 이어져 가는 힘, 그것을 업력이라고 합니다. 업은 실체가 없는데 에너지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한 행위가 보이지는 않는데, 그 사람의 그 언행과 그 여운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항상 이어져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영원 불멸, 실체 영원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힘은 인정하는 거. 그 지속적인 힘이 결국은 다음 세계를 만들고, 다음에 어떤 생명을 창조하고, 그러한 것이 이어져 가는 원한의 세계, 이어 둥근 원한의 세계를 우리는 성주계공으로서 말하고, 우리 한 몸이 생로병사에서 죽으면 다시 생로병사해야지. 그런가 하면 아주 그 세밀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생주이멸하지. 아주
참 오늘부터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또그 정신이 또 흐트러져요. 또그 잠시 머물렀다 없어졌다. 그런가 또 다시 법을 듣고 다시 해야 되겠다. 모든 게 그러한 것인 점 우리가 하는 그는 그런 것이 무상 개념의 근본이다. 고정불변된 것이 없다. 고정불변된 것이 없는 것이 연기의 법이다. 대승의 사상은 그건 공이다. 공이기 때문에 일체를 있게 할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공묘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으로 비었을 때 참으로 있는 것이다. 자비 하나만 실천해도 그래요. 공하지 않으면 자비를 실천 못해요.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해서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 건 공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한정이 되면 이건 무연자비가 아니에요. 보살의 최고의 자비는 무연자비. 일체 관계없이 모두를 베풀 수 있는 게 무연자비인데, 저 사람만 하면은 이거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그건 참으로 공의 경지가 아니다. 그저 사람만 하는 그러한 그 집착심이 없을 때, 그 모두에게 베풀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연자비고 참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으로 공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자비를 존재하게 할수 있다. 그래, 진공묘의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상의 이념으로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재행이 무상하여 시생멸법이니 하는 그 계침을 열반 설산동자가 들었지요. 재행이 무상하여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변천하고 있는 모든 것 행자가 그겁니다.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하고 생주이멸하는 행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멈춰 있지 않죠. 아까 8시에 여기 들어오신 스님들의 모습과 지금 1시간이 넘은 지금의 모습은 옛 것이 아니야. 이미 변천해 가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생로병사 생주이멸하는 그곳을 말한 거예요. 재행이 무상하여 시생멸법이니 다 변멸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찰이. 그래서 다시 더 듣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서 법을 구했다. 아까 보살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었다면 이 설산동자의 이야기는 부처님이 전생에 진리를 구하는데도 헌신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나요? 예, 생멸이 멸이하면 열반이 일학이니라. 그러한 생로병사라는 변화무쌍한 그 근원을 깨뜨려 보면 생멸이 멸하여 다하면 근원을 깨뜨려 보면 열반이 일학이니라. 열반이 무슨 뜻일까요? 거기 나와 있네요.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 진리를 깨뜨려 미의 생사를 초월해서 불생불멸의 법을 터득해 한 경지. 그러니까는 생사와 열반이 항상 그 대치되는 개념이죠. 생사는 뭐냐 하면은 번뇌고 괴롭고 끝없는 시시비비가 전개되는 세계, 끝없는 변화가 전개되는 세계. 거기에 대해서 열반은 뭐냐? 모든 시비가 끊어진 세계. 너와 나라고 하는 집착이 끊어진 세계, 모든 고통이 끊어진 세계. 초탈의 세계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사의 몸을 닫고 있으면서 추구하는 것은 열반의 세계다. 어떻게 하면 저 열반에 갈 것인가? 그것이 이 설산동자 사국의 열반경의 재행이 무상하여 시생멸법이니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 현실을 발돋움을 해서 생멸이 멸한 근원의 자리를 깨뜨려 보면 열반이 위락이니라. 아셨죠? 여기에 이어서 이제 또 하나 좋은 개성의 법화경에 나오는 것이 제법 정벌레로 상자 정멸상이라 불자 행도이하면 내 세득작불. 그거 다 외우고 계시네요. 염불회나 그 법화경에 나오는 건데요. 제법이 정벌레로 모든 법, 모든 진리는 본래로 쫓아오므로 상자 정멸상이라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양이라 정멸이 열반이지요. 우리는 서로 시시비비를 하고 오르니 그러니 하는데 모든 법의 근원을 깨뜨고 보면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게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야. 생명 근원에 돌아가서 그래서 모든 그 진리의 근원을 보면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 항상 열반 모습 모든 시비가 끊어는 근원의 모습이다. 불자 행도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불자 우리 모두가 행도이 행할 바를 행해 마치면 마칠 일자 불자가 행할 바를 행해 마치면 행할 바가 뭐예요?
부처님 예경제부라고 남을 존중하고 십바라밀를 실천하고 칠불 통계를 외우고 업생으로부터 원생으로 바꾸는 이게 이제 불자들이 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을 깨뜨려 보고 난 다음에는 거기는 열반의 경지에서 불자가 행할 바를 행해 마치면 그 다음 뭐예요? 내세 득작불하리라. 부처님 돌려고 애쓰지 않아도 부처님이다 이 말이 참 좋은 계승이에요. 우리는 부처님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법화경의 말씀 그대로 하면 제법 위종 벌레로 상자절 근원을 깨뜨려 봐라. 모든 시비가 끝나지 않았느냐. 단지 불자가 오늘 할 일, 불자로서의 할 일을 해 마치면 내세 득작불하리라. 내세 미래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아주 확신을 주는 개성입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등지고 부처를 다른 데서 구할 때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산동자의 이 개성과 그 법화경의 제법종벌레로 상자정을 같이 외워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말씀들이 됩니다. 30페이지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요,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데, 열반경에 이제 개송을 여기 쓰면서 불교의 최고의 가치회사고 옆에 나왔죠. 대승의 열반에 갖추어 있는 네 가지 덕, 곧 상락아정을 들어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제 내세 득작불 한다든가 또는 그 정멸상의 경지에 나아가는 것인데, 열반경에서 말하는 그 최고의 가르침은 상락아정에 그런 것도 외워두세요. 그러면 근본불교에서는 뭘 현실을 논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고 우리 모든 중생은 항상 다시 말씀드리면 무상 고 아시죠? 무상하다 고다 또는 아, 자, 무아. 그 부정 요게 네 것이 근본불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 다른 말씀으로 하면 삼법이나 아십니까? 재행무상 재범무아. 그 재범무아 다음에 열반적정으로 잡을 것이냐 일체계고로 잡을 것이냐 그게 이제 삼법인인데,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하는 건 현실 그대로예요.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일체계고예요. 근데 그것이 그 진리 그대로 재행은 모든 것은 성주개공하고 재범무아하고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을 근원에서 깨뜨려하면 바로 열반의 경지를 얻게 된다. 그래서 삼법인 사법인 하는 것이 현실의 진리를 터득해서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느냐, 중생이 미혹해서 다 괴로운 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진리를 깨치면 바로 열반의 경지로서도 갈수 있다. 알아들으시나요?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고 체법이 뭐 무상하는 걸 가르쳐요. 불교 근본 불교에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무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일체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깨끗함이 없는 거. 난 더러웠잖아요. 우리 백골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볼때 결코 깨끗하다고 할수 없나. 그래서 그 저기 무상과 무아와 고와 그 다음에 부정을 가르치는 것이 근본불교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이 열반경 대승불교에 와서는 지금 뭘 가르치냐면 최고가 열반사덕이 항상하고 무상의 반대 개념이죠. 항상하고 그러니까 나의 진화짜리 진리 그 자체는 불신짜리는 영원불변을 항상하고 항상 즐겁고 우리가 그 법의 근원에 서면 괴로울 게 없단 말이에요. 무명에 얽매이고 번뇌망상할 때 괴롭지. 진리를 봐서 열반에 안주하면 괴로울 것이 뭐냐? 항상 즐겁고. 그런가 하면은 참으로 나를 발견했다. 번뇌망생 업으로 이렇게 얽매인 내가 아니라 정말 부처님의 근본자리, 법신자리를 보면 참 나다. 왜 아예? 그런가 하면 그 법신은 청정하다.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하셨죠? 우리 인간, 번뇌 업보에 나는 더럽지만 청정 법신이 나는 참으로 맑다 하는 것이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불교에서는 무상하고 무아이고 괴롭고
부정, 더럽다는 것을 가르쳐서 현실을 파악하게 했고,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열반의 세계를 증득했을 때 정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고, 참으로 나라는 모습이 있고, 진리를 진리에 눈뜨고 나니 즐겁지 아니한 것이었고, 부처님의 법신을 깨닫고 나니 일체가 청정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 부처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